사랑새가 있다 해서 이제 그래서 굉장히 최고의 인기 카드를 가졌다는 거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때 그 인기가 얼마나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어요. 하도 무명이 길어가지고. 근데 점점 예전에 기자분들이 오셨잖아요, 방송국에. 네.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계속 오시고 전화가 오시고 그래서 그때 네. 스포츠 신문, 일간지에 네. 신문이 거짓 많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뭐 저한테도 뭐 팬 사인회 같은 거도 제가 다녔었고. 그래서 제가 야 신기하다 그랬어요, 진짜. 그다음 뭐 어디를 가면 야 막춤 왔다, 막춤의 황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어디를 가면 이제 지금은 저기 저한테 오빠들이죠. 그때 당시에 오빠들이 저만 가면 오 막춤 이제 이랬죠. 파랑새가 있다 해서 네. 아주 재미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좀 제가 이제 춤을 네. 이렇게 추다 보면은 네. 너무 이렇게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까 좀 그러니까 시청자들 아니 다른 분들은 네. 이렇게 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옆에 쳤던 여랑이는 그냥 이렇게 쳐요. 걔는 무용관라였어요. 네. 나도 일어나고. 근데 오케이. 저는 제가 최근에 봤어요. 파랑새는 있다를. 근데 그건 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 아니 다리를 쫙 벌리고. 제가 오케이. 만약에 지금 치라면 그냥 이렇게 쳤을 텐데 네. 다리를 이렇게 벌렸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막 흔들고. 네. 녹화를 끝나고 저희가 이제 왜 노래 부르러 뒤풀이 가잖아요. 네. 작가님들이 계시니까 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감정을 넣잖아요. 네.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니까 이리 와봐 영자야 그래서 내가 에? 그랬더니 야 영자야 네가 눈이 제 눈이 막다른 골목에선 사슴 같은 눈이고 기만선하고 싸워도 지지 않을 눈인데 네. 너 그 얼굴로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 뭐 부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노래요? 너 한번 불러봐 노래 이제 춤 그만치고 노래 불러봐 그래가지고 제가 샹그릴라에서 노래를 부르게 돼요 이제 그때 그 불렀던 게 진이 뭐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그거 하다 이제 진이를 불렀죠. 진이 너 없는 동안에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너 노래를 부를 때도 말이다. 그냥 진이 너 없는 동안에 이러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율동을 많이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죠. 진이 아 조금 더 아니야. 에이. 아니 진짜. 아 그래도 좀 진이 너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 PD도 제가 노래 부르면 좋아했어. 여기 연필 꽂고. 야 영자, 영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수를 하면서 한 해 저를 선생님이 김은경 작가 선생님이 주인공을 줬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많은 작품들을 찍었잖아요. 뭐 네. 그런 내일은 사랑, 젊은이의 양지, 첫사랑. 네네. 그 천사의 키스 등 이렇게 네네네. 해서 이제 좋은 영화 찍었는데 그 많은 드라마를 계속 하시다가 네네. 왜 떠나요? 은퇴는 아니잖아, 그렇죠? 아, 제가 무슨 또 은퇴해서 한 것도 별로인데 저는 떠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캐스팅이 안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드라마를 하다가 예능으로 많이 나갔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도전지 구탐험이라고 있었어요, KBS에서. 네. 그때 이제 많이 그걸 많이 했었고. 그러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차가 전복이 돼요.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네. 마사빗에서 쫙 이렇게 오는데 사슴떼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감독님이 돈을 아낀다고 이 문이 없는 왜 있잖아요. 이렇게 천막으로 내리는 걸 했는데 제가 마침 앞에 타면서 그랬어요. 카메라 감독님 그 무거우니까 내가 들을게. 뒤에 얼마나 힘들어. 카메라 감독이 옆으로 앉아가 뭐 거기 뭐 염소 타고 다 탔어요, 진짜. 동생이 내가 카메라 들을게. 내가 이걸 들었어요, 카메라를. 만약에 내가 그 카메라를 안 들었다면 난 튀어나 나갔을 거예요. 안전벨트도 없었으니까. 근데 거기가 오른쪽에 운전대가. 사슴이 나타나는 이쪽은 낭떠러지였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쪽이었잖아. 그럼 이쪽으로 틀었겠지. 그럼 우리 죽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트는데 제가 이게 탁 뒤집히는데 그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죽겠구나. 그래서 팍 하면서 차가 팍 뒤집혔는데 제가 순간 내 얼굴부터 만졌어요. 그 와중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얼굴 망가지면 배우 생활 끝인데 근데 제가 여기랑 여기가 터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터지면 피가 말도 못하게 훔쳐있잖아요. 이게 팍 터지면서 입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데요? 카메라 감독님이 저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나갔어. 제가 너무 무서워요. 죽으라 그랬더니 걔가 나를 보더니 이러는 거 누나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누나 여기서 피가 쏟는 거야 제가 그리고 우리 PD는 아가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차에 눌린 거예요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 터졌죠. 여기 당 이렇게 됐죠. 뭐 거기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힐을 신었어요. 근데 힐 한 짝이 없어지니까 힐이 녹고 하나가 나고 쩔뚝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권! 그러고서 제가 쩔뚝거리면서 여긴 튀어나 그때 내가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성희 씨 지금 참 선시하고 그래 제가 이렇게 나와. 하고서는 하여튼 마사비스로 나왔어. 나이비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로 열정이 있었냐면 내가 여기를 다치고 이걸 했어도 이거는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가이드 하신 분이 목사님이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 이 여기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위럽고 이런데 할 수 있냐고. 상관없다. 나 한다. 그랬더니 어디 가고 싶냐고. 나 나이트를 가고 싶다. 왜 가고 싶냐고. 이 나라에 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건 클럽이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계속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오, 뷰티풀, 뷰티풀 막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근데 뷰티풀, 뷰티풀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나이트를 갔는데 제가 이거 하고 핀쳤죠. 그리고 왔죠.